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잃은 양 비유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기 원합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고 그 관계를 하시곤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잘 알려져 있는 비유가 바로 이제 양과 목자의 비유이고요. 뭐 너무 익숙하죠,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그 목자가 바로 이 목자에서 온 목자입니다, 여러분. 눈 목자가 아니에요. 목양을 한다는 걸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양떼를 돌본다. 양떼를 양을 친다. 뭐 이러한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만큼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신구약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익숙한 이제 그러한 성경의 용어가 바로 양과 목자와의 관계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잃은 양의 비유를 들어서 잃은 양을 다시 찾는 이제 그러한 그 비유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이제 비유가 나오죠. 다 잃어버렸습니다. 뭘 잃어버렸죠? 처음에 양을 잃어버렸고, 두 번째는 드라크마라는 은전을 잃어버렸고, 세 번째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가는 15장 한 장에 이 잃어버린 대상을 다시 찾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너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누가는 바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 누가복음 15장을 썼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오늘은 이 잃은 양의 비유로 오늘 좀 살펴보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을 양이라고 하셨을까? 양에 자꾸 비유를 하실까? 양에 도대체 어떠한 성질을 이야기하시는 건가? 라는 걸 좀 먼저 살펴보고요. 또 뭐 그거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만 자, 목자라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스스로를 선한 목자다. 예수님 자신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도대체 목자의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 건가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양 예, 비유를 양을 왜 해피름은 동물이 많은데 그죠 여러분? 그 많은 동물 중에 해피름 왜 양이라고 하나님은 하셨을까? 첫 번째 양은 글쎄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에게 양이라는 존재는 뭐 그다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동물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색깔이 하얗고 물론 하얗지 않은 양도 있지만 예 어쨌든 하얗고 털 같은 거, 양털 아시죠? 뭐 털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는 뭐 고기, 양고기 잘 또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뭐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뭐 양젖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무튼 고대부터 현대까지 양은 그래도 좀 인간들하고 굉장히 친숙하고 많이 기르고 여러 곳에서 이제 그런 동물인데 일단 양 자체를 보면 양은 굉장히 좀 강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 맹수처럼 큰 뭐 사냥을 하고 잡아먹는 그런 막 육식 동물들은 얼마나 크고 강합니까? 뭐 사자, 호랑이 뭐 등등 이러한 이 짐승들 아주 강합니다.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자 그렇게 뭐 사냥을 해서 남을 공격하던 아니면 또 어떤 동물들은 작고 그래도 아주 희한한 하나님이 이 보호 본능을 준 그러한 그 동물들이 있죠. 아주 신기할 정도로 야, 그 작은데 저렇게 또 자기 자신을 잘 어떤 동물은 막 숨기기도 하고 잘 숨거나 아니면 막 색깔을 변하게 하거나 뭐 이래서 맹수의 공격을 피하거나 뭐 등등 뭐 웃긴 동물도 있잖아요. 뭐 스컹크같이 방구를 껴서 냄새를 나게 해서 도망가게 한다든지 뭐 희한한 아무튼 하나님이 다양한 능력을 주셔서 공격하거나 방어하거나 뭐 이런 이 기재를 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양은
사실 그 어떤 것도 가진 게 없어요. 뭐 공격할 수 있는 강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이빨이든 뿔이든 무슨 뭐 손톱이든 발톱이든 뭐 이런 거 없어요. 양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일이나 뭐 늑대가 와서 잡아먹을 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잡혀먹는 것밖에는 없어요. 되게 무능한 동물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공격이나 방어 능력에서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양을 비유할 때는 첫 번째로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뭐예요? 잃은 양이라고 하죠. 잃은 양. 잃었다라는 게 이제 보겠지만 사실 누가 주체입니까?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잃었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또 목자 입장에서 자신이 기르던 양을 잊어버렸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 두 가지 마태복음 18장에도 거의 뭐 비슷한 것과 같이 이 잃은 양을 찾는 그러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사용한 단어가 좀 다릅니다. 흥미롭게도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에는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시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자 그래서 길을 잃었다 플레이나우라는 이제 헬라어 동사를 썼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양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는 이제 그걸 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양이 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시력이 초근시라 그러는데요. 한 10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 볼 수 있는 게. 그나마도 뭐 뚜렷하게 잘 볼 수 있지도 않다고 해요. 그리고 또 보는 것과 아울러서 사실 짐승들 중에 하나님이 또 특별한 능력, 뭐 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냄새를 잘 맡습니다. 아주 멀리 있는 것까지도 아주 민감하게 맡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등등 이런 걸 종합해서 개나 고양이는 길을 잘 찾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뭐 안전상의 이유로 이렇게 뭐 그 목줄을 해가지고 다니라 그러긴 하지만 사실 풀어놔도 어때요? 개들이 나갔다가도 잘 들어옵니다. 예, 잘 찾아 들어와요. 뭐 길 잃어버린 뭐 가끔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그렇게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양은 이건 완전 젬병이에요. 길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것밖에 모르고 또 왜 자꾸 길을 잃어버리느냐 양이. 자 거기에는 아무튼 이 두 가지 어리석음과 완고함의 조합입니다. 이 최악의 조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건 잘 못 보고 길을 분별하고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요.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완고함은 고집스럽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한번 길을 정해서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잘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조합했기 때문에 양은 길을 잘 잃어버리는 동물이에요. 근데 왜 잊어버릴까요? 왜 잊어버리냐면 풀을 먹으면서 풀을 보면서 이 파란 거를 다 쫓아갑니다. 자기 음식을 쫓아서. 그래서 쫓아가다 보면은 어때요? 그게 뭐 어느 길인지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런 생각은 없어요. 생각도 없고 시각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풀을 먹으면서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절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먹다가 그냥 파란 거에서 계속 먹고 가다가 어떻게 돼요? 절벽으로 막 떨어지거나 어디 뒹굴러가지고 길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건 원래 안중에 없다니까요. 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풀 먹으러 계속 집착해서 가다가 보니까 어이 완전히 고립돼가지고 나머지 양떼들에서 다 떨어져 버렸어요. 처음에는 시작은 거기서 했는데 어디로 왔는지 몰라요. 잊어버린 거죠, 길을. 그래서 뭐 뒹굴기도 하고 아니면 심지어는 그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기도 하는. 되게 어리석죠, 여러분. 가끔 인간들도 물론 실수를 하긴 하지만 잊어버리는 일을 하지만 보통은 어때요 우리가? 길을 보고 뒤로 보고 아 여기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왔구나 돌아갈 길은 어디구나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가도 가야 되는데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이 어리석습니다. 바보 같아요. 자 이게 양의 성질입니다. 왜 길을 잃어버리는가? 바로 그겁니다. 목자를 잘 따라다니고 다른 주변의 양들을 잘 따라다니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에 집착하면서 가다 보니까 어느새
목자도 없고 길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자, 이게 정확히 인간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사실은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어리석음과 완고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방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양이. 유리한다, 그죠? 유리하는 양, wandering 한다. 그래서 이렇게 종종 뭐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잘,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을 보시면 안 돼요.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셔도 사실 마음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덧 뭐 집에 가 있고 비즈니스에 가 있고 또 딴 데 가 있고, 그렇죠? 이게 바로 방황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 붙잡아서 뭐 풍선처럼 막 어느덧 날아가 버리고 어느덧 딴 데가 있고, 이게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시선을 잘 고정하고 목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때요? 자꾸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이 완고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양같아라는 표현을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나 다 좋습니다. 예, 우리는 양같이 온순하다. 우리나라식 표현은 그렇죠. 예. 미국도 나쁘지 않습니다. 양같다라는 말은. 근데 중동에서 실제로 유목민 양을 잘 아는 곳에서 양같다 그러면 최고의 욕이라고 합니다. 이 완고한 놈 같으니. 그런 뜻이 된대요. 그러니까 양의 이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모습을 잘 나타내 주는 그게 특징이라는 거죠, 양의. 자, 바로 그래서 양이 그렇게 길을 잃어버리면은 문제는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어요. 뭐,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요. 이 목자가 양을 찾아서 올 때는 어떻게 옵니까? 물론 뭐, 즐거워서 그런 것도 한편이 있지만 5절을 보면 보통 여러분 그림 같은 데도 많이 나오죠. 개나 고양이를 물론 뭐 안고 오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 어때요? 잊어버렸다가도 주인이 인도하면 잘 따라옵니다. 고양이나 개는요. 근데 양은 못해요. 그렇게 잃어버려서 깜짝 놀라고 심령 감소했다가도 돌아오다가 또 잃어버리는 게 양이에요. 참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메고 옵니다. 들어가지고 목에다가 이렇게 두 다리는 이렇게 손으로 잡고 메고 옵니다. 물론 뭐 기뻐서 사랑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양은 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참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전적으로 이 목자의 손에 달려있어요. 목자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잘 만나면 양은 잘 뭐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간을 잘 먹고 살이 찌고 안전하게 잘 지키고 그러는데 게으른 목자, 무책임한 목자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양은 얻어먹지도 못하고 뭐 물이 어디 있는지 뭐 또 짐승이 와서 잡아먹히기도 하고 뭐 벌레 떼가 와서 물어 뜯기도 하고 아주 비참하고 불쌍하게 되는 게 양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었어도 스스로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목자가 찾아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로의 부름으로 읽었던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 잃은 양,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어리석고 완고하지만 때로 하나님이 책망하고 돌아오라고 선제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완고한 양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올 거다, 내가 찾아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찾아올 거다, 직접. 시켰더니 잘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 왕 세우고 뭐 제사장 세우고 선지자 세워서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딴청이나 부리고 자기 뱃속이나 채우고 이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직접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목자가 찾기 전에는 사실은 스스로 찾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이 잃은 양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가 찾아오는 것임을 우리가 이 양의 생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자, 그럼 목자는 어떠한 목자인가? 여기 선한 목자다.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요.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양 입장에서는 길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게 잃은 양, 그렇게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기르는 뭐 재산이길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오늘 비유에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참 이해가 잘 안 가죠, 여러분. 비즈니스 여러분 하시는 분들 여기도 많이 계실 텐데 이 비즈니스의 논리로는 이게 진짜 어리석고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100개의 여러분이 뭐 물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적인 생각은 물론 하나 잃어버리는 게 아까워서 찾고 싶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우리가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휴, 이 99개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아닙니까? 뭐 그런 논리로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면은 거의 예 망하기가 쉽겠죠. 그렇죠? 99개가 훨씬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100이라는 숫자는 사실 뭐 유대인들 그렇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많다라는 어떤 그러한 걸 할 때 우리가 10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는 숫자입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100이라는 숫자는 거기에 비해서 하나는 아주 작은 숫자예요. 하나라는 것은. 그렇죠? 100분의 1, 1%. 아, 그럼 하나 잊어버릴 수도 있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물건이라면. 그런데 그래서 그런 논리로 보면 이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이 목자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물론 뭐 실제적인 이 목동의 세계에서는 한 100명쯤 이 양이 100마리쯤 되면 보통 목자가 있고 그 밑에 또 새끼 목동들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가 찾으러 가도 아마 목동한테 맡겨 놓고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중요한 것은 뭐 누구한테 맡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이 비유의 초점은요 그 뭐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또는 뭐 누구한테 맡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그냥 하나의 개체로서 물건으로서의 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양 한 마리가 뒤에 우리가 이 세 비유 드라크마는 자 100개의 양이었는데 100마리의 양이었는데 그 다음에 뭐야? 열 드라크마.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뭐예요? 아들은 둘인데 둘 중에 하나가 되죠. 자, 뭐냐면 숫자가 점점 주는데 뭐 숫자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목자에게 한 마리의 양은 마치 뭐예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 중에 한 아들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목자로서 양을 취급하시는 건 절대 하나의 부속으로 수많은 숫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로는 절대로 이 비유를 풀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말이 안 되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을 우리에게 우리를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것은 마치 자식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양의 이 생리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다 그랬는데 아까 시력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양은 사실 목자를 보고 쫓아가지 못한답니다. 눈이 나빠서 100마리 되면 벌써 양이 얼만데요. 눈이 나빠서 보이겠어요? 그리고 뭐 비슷한 옷 이렇게 둘러쓰고 있는데 저게 우리 목자인지 남의 목자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음성을 듣고 쫓아간다고 합니다. 목자의 음성. 요한복음 10장에도 그렇게 나왔죠.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래요. 실제로 양을 기르는 사람이 어떤 목사님 설교에 나오던데요. 실제로 한 50마리 정도 기르는데 양을 이름을 다 지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름은 잊어먹는데 어쨌든 뭐 개개의 이름 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 가축 아니 뭐 여러분 뭐 펫을 개나 고양이 길러도 다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여러 50마리 되는 그 많은 양 중에 누구야 하고 이렇게 부르면 이름을 부르면 다른 사람이 부르면 못 알아듣고 똑같은 이름인데 그 목자가 부를 때 에 하고 이 양 소리를 낸대요. 대답을 한대요. 기가 막히죠. 에. 자, 그러니까 이게 관계성입니다. 결코 이게 사물화된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이 누구의 이름을 안다는 건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이미 여러분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가족이든 친구든 여러분 이미 관계가 맺어져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잃어버린 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로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하나를 어떤 개체로 보시지 않습니다.
자식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요즘은 많이 낳진 않지만 옛날에도 많이 낳잖아요. 막 열몇 명씩 막 이렇게 낳는데 그 물건이 하나 없어지는 거하고 자식이 하나 없어지는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는 자식이 열몇 명이 되니까 뭐 한 명쯤만 안 돌아도 된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 예? 노심초사하고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자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바로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하나 양들을 대하는 그 관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러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 그 음성을 안다는 거는 여러분 아무 눈을 가려도, 심지어는 눈을 가려도 여러분 익숙한 음성으로 여러분을 부르는 그 누구, 뭐 여러분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자 그거는 정말로 그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면은 절대 우리가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품으시는 마음이고 관계입니다. 여기 잃어버린 양, 아까 얘기했지만 양의 입장에서는 길을 잃어버렸고 목자 입장에서는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제 헬라어 단어가 아팔룸이라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목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의, 물론 뭐 소유물, 어쨌든 자기에게 속해 있으니까 자기의 책임으로 압니다, 여러분. 저 멍청한 양 같으니 저렇게 어리석게 갔으니까 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비록 어리석고 완고하게 나갔지만 그 양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으려고 하는 그 목자의 의지와 마음이 이미 표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잃은 양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양을 찾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냐, 여기 보시면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번 찾고 끝납니까? 두 번 찾고 끝납니까? 아니면 뭐 시간으로 할까요? 한 뭐 서너 시간 찾으면 그 다음에 안 찾을까요? 자, 그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나옵니까? 4절에 보면 오늘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 겁니다, 여러분. 찾을 때까지. 그래서 이것은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요, 하나님은 자신의 잃은 양을 찾는데 결코 실패함이 없으십니다. 한번 하나님이 자신의 양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으면 끝까지 찾으십니다. 자, 이게 정말 감사한 거죠.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봤잖아요. 자, 그때도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 세리장이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죄인의 괴수같이 여겨지는 자, 그러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뭐예요?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잃은 자를 다시 찾으려고 한다. 예수님의 사명이 그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찾기까지라는 것은 아까 뭐 시간이든 노력이든 대가든 그 어떤 대가도 하나님이 기꺼이 치르십니다. 이게 목자예요. 선한 목자입니다. 뭐 적당히 찾다가 힘드니까 아예 관두자, 아 너무 이건 골치 아프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오지만 뭐예요? 나는 양을 위해서 뭘 희생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습니다. 자, 이 지점은 사실은요, 이게 논리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분이 기르는 가축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희생할 수 있어요? 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그게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그게 그 소리라고요. 여러분이 기르는 개나 고양이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내줄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죠. 예,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자신의 잃은 양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그 잘난 시력과 우리의 지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목자를 찾는다고 하면 찾아지지도 않고, 첫 번째, 찾았다고 해도 아까도 그랬잖아요, 찾았다고 해도 또 잊어버립니다. 또 방황하고 또 돌아다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의지로 우리를 찾겠다.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어떠한 대가도 내가 치르겠다. 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누구를 주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누가 얘기했지만 이게 비유에는 항상 이게 좀 그래서 비유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비유가 좀 모순적으로 보일 때가 종종 있어요. 뭐냐면 오늘 뭐 여기도 나오지만 자 잃은 양 하나를 찾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을 다 불러다가 모으고 잔치를 합니다. 아니 양 한 마리 값이 얼만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경제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장사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그 양 한 마리 찾아왔다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하면 그 양 한 마리 값보다 훨씬 많이 들죠. 돈으로 따지면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조금 먹어도 이게 말이 앞뒤가 맞냐고요 여러분. 경제적인 논리로 이게 말이 되려? 안 돼요. 그런 식의 설명이 이게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잃은 양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예요. 바로 그 선한 목자의 품에 있을 때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사실은 많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다윗도 그 쓴 다윗도 부족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 인생 살다가 보면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뭐 주머니 사정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에 있는 어떤 결핍이 아니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선한 목자 되시는 나 잃어버린 이 어리석고 가치 없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나는 아무런 염려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마음,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선한 목자가 끝까지 자신의 양을 찾는 데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뭐 물건 하나를 잊어버려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어떤 물건을 잊어버렸도 어떻습니까? 참 속이 상하죠. 아, 이거 귀중히 여긴 건데 뭐 예를 들어 값도 많이 나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뭐 추억이 담긴 물건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잊어버리면 어때요? 되게 속상하죠, 여러분. 예? 아, 이거 어디서 잊어버렸지? 어떻게 찾지? 자, 그런데 하물며 자, 그러한 여러분에게 소중한 물건을 잊어버렸다가도 어떤 때 또 우연찮게 찾을 때가 있죠. 어우 이게 여기 있었네 하면서 굉장히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죠. 하물며 여러분이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자녀를 잊어버렸다 찾았다든지 또는 아무튼 여러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자 그러한 이 기쁨을 이 15장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말씀도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아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의인 아흔 아홉 사람이 나오고 회개하는 죄인 하나가 나오는데 이 사실 1, 2절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 여기 이제 이 두 대상이 비교의 대상이에요, 사실은. 여기 의인이라고 했는데 스스로 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사람들은. 회개할 게 별로 없어요. 없죠. 어딜 감히 나를 저 세리와 죄인들하고 비교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당당합니다. 어디 가도. 성전에 와도 당당하게 멋있게 기도하고. 근데 예수님이 이제 18장에 보면 아주 뚜렷한 비유를 통해서 정반대로 말씀을 하시죠. 세리와 바리새인이 와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그 당당하게 멋지게 기도했고 세리는 감히 원래 세리는 성전에 갈 수도 사실은 없어요. 회당에 가서 예배도 못 드리는 존재가 세리. 지난주에 제가 그 삭개오 말씀할 때 말씀드렸죠. 세리들은 원래 못 껴요 거기. 어쨌든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그래서 감히 나오지도 못하고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주여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이로서이다. 근데 예수님의 판결은 뭐였어요? 이가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예수님이 아예. 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아오는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정말 귀하다, 기쁘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기쁨,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잃은 양이었다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자, 그렇게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던 여러분이 길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 바로 이 자리구나. 여러분 인생을 방황하고 이 길로 가보고 저 길로 가보고 그러다가 자,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그 평강, 기쁨, 이거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이 주는 기쁨, 뭐 또 다른 즐거운 장소에서 여러분이 오락을 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했듯이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Restless, 쉼이 없었다 그랬어요. 공부를 해도 쾌락을 누려봐도 여러 가지 해봤어요, 어거스틴. 이교에 빠져가지고 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사상자도 나와보고 쾌락을 추구해보고 똑똑한 사람이랑 공부도 많이 해봤고 다 해봤는데 다 뭐예요? 마음에 쉼이 없어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때 비로소 여기구나, 이게 내 자리였구나, 거기서 누리는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황하다가, 인생을 방황하다가 주님 품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 자, 그 기쁨을 정말로 여러분이 누리지 못했다면 찾으십시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잃은 자식이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고 계시고 또 돌아올 때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또한 이것은 뭡니까? 여기 9절에 또 보면은 이 드라크마를 잃은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아니, 뭐 6절에, 오늘 뭐 죄송합니다.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그 잃은 양을 기쁨으로, 아까 잃은 양이 하나 다 크면 한 100파운드 넘어간다 그래요. 꽤 무겁죠, 여러분. 그 양을 여기다가 메고 너무 기뻐서 집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그 찾은 기쁨에 그렇게 와서 또 어떻게 해요? 이웃을 불러모으고,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자, 이게 뭡니까?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여인도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즐기자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길을 잃었다가 찾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로 인한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때 우리도 기뻐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이게 뭡니까? 지금 또 길을 잃어서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교회의 사명이 뭐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참다운 길이 있어! 요즘에는 이 참다운 길이 있다는 그 희망조차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야, 길이 있어, 진리가 있어, 하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잃은 길을 찾게 해주셨다는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그들이 돌아오는 기쁨을 또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종종 선교를 갔다 오시는 분들, 뭐 금년에도 우리 교회에서 선교팀 니카라고에 갔다 왔죠. 물어보세요. 가서 어땠는가? 보통은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기쁘다 그래요. 근데요, 객관적으로 여러분, 선교지를 가면 어떨까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여기 있을 때가 편하지, 여러분. 거기 가면 불편한 거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요. 아주 기본적인 거, 뭐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먹는 거, 뭐 다니는 거, 뭐 온갖 종류가 되게 불편한 게 많아요. 자, 그런데 왜 그 불편함과 고생을 갔다 오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 그 참 힘들었어라기보다는 기뻤다라는 얘기를 할까요? 아, 단순해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불편함보다, 불편함이 불편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다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불편함과 힘듦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컸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게 동력이에요, 여러분. 돈이 동력이 아니고요. 숫자가 동력이 아니고요. 교회의 동력은 바로 이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구나 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이 맛보셔야 되고요, 기쁨을.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올 때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즐거움, 목자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과 제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 길을 잃고 방황하던 저희들, 어리석고 완고해서 고집대로 나아가다가 스스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되 저희들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뒤로하고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과 죄의 악과 질병과 죽음까지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늘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에 저희들이 함께 동참했다면 이런 양을 찾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저희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 잃은 양이 돌아오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